사랑에 빠지면요, 눈에 콩깍지가 씌죠. 하늘의 별도 달도 다 따주고 싶은 마음이고, 내가 싫어하는 음식도 맛있게 먹게 만들면서, 또 내가 할 수 없을 것 같았던 일들을 다 가능하게 만드는 기적을 선보이기도 해요. 그러고 보면 연인 간의 사랑, 부모와의 사랑, 친구들 간의 사랑 등 세상에는 참 많은 사랑들이 존재하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사랑을 하고 계시나요? 오늘은 우리 북적북적에서 사랑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네, 올리비아의 에로브이, 보사노파 풍으로 부르는 에로브이 들었어요. 사랑. 오늘은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요, 막 달달한 사랑 얘기라기보다는 우리가 오늘 철학하는 시간이에요. 바칼로레아 읽으면서 그 질문이 사랑에 관한 내용입니다. 먼저 광고도 듣기 전에 여러분에게 이 질문을 던져볼게요. 조금 사랑 얘기가 들어가서 달달할 것 같은데 생각보다 심오해요. 사랑이 의무일 수 있는가? 문학이나 연극 등 문화 일반의 사랑을 그 열정적 측면에서 우리를 사로잡고 불태운다는 식으로 즐겨서 다룬다. 이런 다소 전통적인 묘사에서 주체는 자신의 정열에서 자기 존재의 보충 차원을 얻기에 사랑의 순응적 희생자가 된다. 사랑에서 오는 희열은 산을 움직이고 달을 따오게 할 수도 있다. 이런 관점에서 사랑하는 이는 엄밀히 말해 의무감보다는 애인을 위해 어떤 공훈을 세울 부름을 받는다 할 것이다. 그런데 사랑이 의무를 전제한다는 의무감의 성질을 띈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 네, 이게 바로 질문입니다. 어렵죠? 저도 읽고 한참 고민을 했어요. 근데 그런 것도 있잖아요. 왜 사랑 얘기를 하다 보면 처음엔 사랑으로 시작했던 관계들이 약간 의무감으로 모든 게 진행이 되는 경우도 있어서 좀 그런 게 아닌가 저는 이해를 했는데, 이걸 한번 이따가 우리 문 선생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좀 어렵죠? 내가 좋아님은 사랑 얘기하니까 저는 콩깍지 씌인 적이 없어요. 기적은 개뿔. 기적은 개뿔이라고 하시네요. 아, 왜? 그래도 부모님에 대한 사랑은 누구나 다 있잖아요. 그런 사랑을 대체로 좀 생각하시면서 떠올리시면 좋지 않을까. 와, 마이로님은 조카 사랑하면서, 조카 정말 태어난 지 갓 깐난 애긴 것 같은데요? 오! 사진을 올려주셨습니다. 광고 듣고 올게요, 여러분. 조금 한번 심오한 주제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기 바래요. 와이로님이 어제 갓 태어난 조카 이 신생아 사진을 막 올려주시는데, 이제 막 눈 뜨고 이런 사진을 올려주셔서, 아이고, 이거 보면서 지금 한바탕 스튜디오에서 한박 웃음이 퍼졌습니다. 진짜 귀엽네요. 빨리 문 선생님을 모시고 싶지만 일단 우리가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떤 내용인지 감은 잡아야겠죠? 먼저 책 내용 살짝 듣고 이따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타인을 향한 사랑은 즉각적이지 않다. 사랑을 의무로 생각하는 건 우선 부모 자식 간의 애정관계에서 가능해 보이지만, 가족관계는 사실 문화적 관리에 따라 정의된다. 루소는 자식들이 생존에 필요한 것을 자립적으로 얻으면서부터는 가족이 관리에 의해 유지된다고 간주했다. 이 관점에서 모성애는 아들의 사랑만큼이나 의무적인 게 아니다. 모성애를 흔히 본능으로까지 보기도 하지만, 역사적 지리적 가변성은 그것이 어떤 자연적 의무감
혹은 사회적 의무감조차도 부응하지 않는다는 것을 나타내기에 충분하다. 서양에서 수세기 동안 능력이 안 되는 어머니들은 아이들을 기꺼이 유모들에게 내맡겼다. 그런데도 사랑의, 열정의 상호성을 의무로 생각할 수 있을까? 즉, 누가 날 사랑하면 나도 그를 사랑해야만 하는가? 내가 너이기에 내가 널 사랑하는 건 내 탓이므로 너는 나를 향한 사랑의 의무를 짐으로써 내 잘못을 속죄해야 한다는 식의 의무적 상호성은 사랑을 일종의 영속성 협박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이고 그러면 사랑이 희열이기는커녕 단죄나 마찬가지리라. 그래서 사랑이 의무의 형태를 띨 수 있는 건 둘 사이의 애정관계의 범주에서가 아니라 익명의 혹은 덜 개인적인 보다 일반적인 상황에서일 수 있겠다. 그러나 이는 곧바로 반박에 부딪힌다. 타인과의 관계들은 오히려 불신, 심지어 적의를 띠는 쪽이기 때문이다. 갈등에서 의무로. 나의 의식과 상대의 의식 간의 관계를 분석할 때 주인과 노예의 변증법에 나타나는 헤겔식 모델은 그것이 필연적으로 갈등적이라고 가르친다. 상대에게서 나는 필연적으로 반영과 함정을 감지한다. 내가 그에게서 나를 발견한다면 그것은 내가 그와 다름을 그가 확인하도록 하기 위함이기도 하다. 상대와 나에게서 동시에 나타나는 그 인정 요구의 결과는 반드시 갈등적이다. 나의 생존에 상대로 인한 여러 가지의 방해는 그러한 근본적 상황의 반영일 수 있으리라. 그는 음악을 너무 크게 듣거나 그의 신체는 혼잡한 지하철에서 내게 방해가 된다. 서로 다른 사회 집단이 수많은 전쟁을 시도했고 또 하고 있다는 사실은 개인 차원에서건 집단 차원에서건 타인을 향한 사랑이 전혀 자발적이지 않음을 역력히 확인시켜준다. 기독교의 사랑은 그럼에도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고 되풀이하는데 칸트에 의하면 바로 이 해야 한다가 사실상 의무에 내비친다. 만약 의무가 정말 어떤 목적에 의해 조정되지 않는 절대적 의무감을 표현하는 점에서 단순한 성향과 구별된다면 그것은 의무가 보편적이며 진정한 법칙에 부합되기 때문이다. 법칙의 보편성은 나와 내 이득에 전념하는 성향이나 즉각적 충동을 불러일으키는 이기주의를 반박한다. 바로 이 점에서 의무로 간주된 사랑은 애정적 성질일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나의 자발성과는 모순되기에. 사랑의 의무와 인류. 만약 내가 내 자발성을 수동적으로 따르지 않고 타인을 사랑하게 된다면 나는 동시에 보편적인 내 의무를 다하는 것이며 사랑을 의무로 주장함은 전체로서의 인류의 구상에 참여하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계획을 완전히 비현실적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이 도덕적 태도의 조성은 사실에 의한 반증임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인류의 그 조성에서 만날 수 있는 장애물들과는 별도로 가능성을 내가 주장하는 것을 가정한다. 게다가 장애물의 원인은 개별적 도덕보다는 사회의 요구에 훨씬 많다. 그런데 진지하게 받아들일 경우 도덕적 요구는 일부 사회의 이익이 아니라 인류 전체의 이익을 목표로 할 것을 내게 요구한다. 하지만 아마도 개별적 개인을 통해 그래서 비록 비애정적이라 할지라도 주체상호 간의 차원을 통해 사랑의 의무는 효율성과 가장 확실한 현실성을 얻는다. 모든 사회적 동기와는 별도로 레비나스가 정의하는 대면 속에서 의무로서의 사랑이 가장 분명하고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닐까? 타인이 그가 바로 내가 아니라는 그런 의미에서 나에게 여전히 낯선 게 사실이라면 내 형제나 아버지도 파푸아 원주민만큼이나 내게 낯설다. 알다시피 그래서 불신이나 적의의 반응이 생길 수도 있는 것이다. 레비나스에 의하면 상대의 얼굴에서 즉각적으로 윤리적인 의미를 감지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상대를 봄, 특히 그의 시선에서 주의를 기울임은 거기서 의무로서의 사랑의 보충 표현으로 간주될 수 있는 죽이지 마
라는 법칙을 읽거나 짐작하는 것이다. 결론. 인정된 모든 의무는 나의 즉각적 성향들에 대한 승리를 전제한다. 그래서 타인을 사랑함은 전혀 저절로 되지 않으므로 진정한 의무로 간주될 수 있게 되고 일상이나 역사의 반증들에도 불구하고 표명되어야 한다. 상대의 존중에 기초한 사랑만이 인류에게 존엄성과 조화의 가능성을 가져다 준다. 네, 사랑에 관한 어려운 심각한 고찰을 한번 해보도록 했습니다.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 어려운 내용 우리 문 선생님이 어떻게 이야기를 해주실지 한번 모셔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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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희정입니다. 문 선생님 이거 너무 입에 착착 감기지 않아요? 그러네요. 선배님? 예, 아니 저는 김영민 국장이 항상 저한테 문 선생 이렇게 아, 맞아요. 불렀잖아요. 예. 네. 그래서 굉장히 저도 익숙하네요. 예, 순간. 근데 정말 오늘도 저 똑같은 질문을 하게 되는데 읽으면서 뭔 내용인지 알고 읽으셨나요? 어려워요. 이 책이 설명을 하면서도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 질문을 보고 네. 처음에는 짧게 그냥 사랑은 의무일 수 있을까? 라는 질문만 봤을 때는 이제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남녀 간의 사랑 이런 그렇죠. 거 생각하잖아요. 사랑이 의무가 어디 있어? 하고 싶으면 하는 거고 아니면 아닌 거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읽으면서는 약간 그렇게 생각을 저 스스로는 좀 인류적으로 크게 봤을 때 뭐 네 주인 뭐 네 이웃을 사랑하라 이런 식으로 종교에서도 사랑을 많이 얘기하고 또 뭐 테레사 수녀님도 사랑에 관한 얘기도 막 많이 하고 찾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인류애적으로 사랑을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사랑은 의무감으로 가지고 있어야 우리 인류가 전체적으로 좋아지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자 지금 하신 말씀을 제가 본인이 굉장히 좀 내가 하고 있는 생각이 어떤 거구나를 제가 확실하게 지금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네네. 자, 세 가지로 나누어서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사랑이 의무일 수 있는가라는 그 문제에 대해서 세 가지로 좀 나누어서 생각을 해보자면은 아마 이제 최혜윤 아나운서도 그렇고 듣고 계신 분들도 다 이 범주 안에서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다만 네. 이렇게 범주 이렇게 구분을 못 하셨을 뿐인데 네. 첫 번째 대상. 대상. 가족 또는 내가 사랑하는 연인 거기서 인류까지 네. 가는 대상에 따른 사랑의 의무 정도. 두 번째 범주는 사랑을 시작할 때 의무여야 하는지 아니면은 사랑을 지속하는 과정에서 계속 의무적으로 무언가를 행해져야 하는 건지 그 부분을 또 생각해 볼 수 있을 네. 것 같고 테레사 수녀를 얘기를 하셨는데 마찬가지로 네. 그렇다면은 종교적인 차원에서 사랑은 의무이어야 할까? 오. 그렇게 지금 세 가지 범주로 나누어서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정리가 딱 되네요. 그쵸. 네. 제가 그, 이 사랑에 관한 얘기를 하면서 의무라는 단어에 뭔가 생소하잖아요. 네. 사랑과 의무가. 거부감이 들죠, 처음에. 그래서 어디서 의무를 찾을 수 있을까 하다가 저는 일상생활에서 좀 보자면 약간 네.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거든요. 뭐, 부모로서의 의무. 남편으로서의 의무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는 많이 해요. 뭐 부모로서 이 정도는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뭐 드라마 대사도 많이 나오고요. 네. 남편으로서도 뭐 인터넷에 많이 나오죠. 뭐 날 사랑하면서 이 정도도 안 해줘. 뭐 이런. 네, 그런 것도 있고 뭐 집에 일찍 안 들어온다부터 시작해서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럼요. 그리고 뭐 부모가 됐으면 이 정도는 해줘야지라는 뭐 그런 얘기도 우린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네. 하죠. 근데 사실 어떻게 생각해보면 그 의무라는 게 법으로 규정된 것도 아니고 뭐 그렇다고 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지침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정말 그걸 거슬러 올라가 보면 결국에는 날 사랑하니까 이 정도는 해줘에 도달하지 않는가. 그게 결국에는 사랑에서 비롯된 의무를 약간 사람들에게 강요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자, 의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일단은 약간 부담감을 가지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네. 왠지 자연스럽게 되지는 않지만 해야만 할 것으로 인식이 되기 때문에 부담스럽거든요. 맞아요. 다시 말해서 아까 읽으신 책의 내용과 결부를 지어보자면 결국 도덕적 문제와 결부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의무를 우리가 얘기를 했는데 결국 마지막에 가면은 이게 도덕적인 건가?
도덕적이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도덕이라고, 도덕적이라고 표현하는 것 속에는 당연히 해야 되는, 네. 네, 당연히 해야 되는 거지만, 이게 의무라는 이름으로 딱 탈바꿈을 하게 되면은, 안 하면 좀 찝찝하고, 그러나 뭔가 해야만 싫어도 해야 될 것 같은 기분. 네. 그러니까, 의무와 도덕이 사실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갖는 거고요. 네. 예. 그리고, 또 하나가 지금 구분을 우리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사랑은, 네. 감정적인 문제라고 생각하죠. 그럼요. 예, 감정적입니다. 근데 왠지 의무라고 하면 굉장히 이성적인 행위라고 맞아요, 생각해요. 맞아요. 뭐지? 아니, 감정적인 거에 이성적인 행위가 인위적으로 들어가? 그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왠지 사랑은 의무여야 해? 삐 이렇게 되는 거죠. 감정은 식었는데 의무는 있으니까 결국에 사랑하지 않는데 사랑인 척하면서 해야 되는 것들만 남게 되는 게 아닌가? 뭐 이런 느낌이 먼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예.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지금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정말 감정적인 차원에서만 얘기를 하고 그리고 사실은 제가 처음에 범주 구분부터 해드렸잖아요. 네. 그런 행위들을 전혀 하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혼란스러운 것 같아요. 아, 근데 이 범주 구분이 되니까 살짝 정리는 되네요. 그쵸? 네. 나 정리해주면 안 되는데? 오늘 제 머릿속 정리 조금 해주셨어요. 예. 네. 왜냐하면 본인이 얘기를 하면서도 뭔지를 잘 몰라 하신 것 같아서 살짝 이렇게 툭 쳐드리면은 조금 더 쉽지 네.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 네. 아, 대우 형님이 책 제목 좀 다시 한번 알려달라고 하셨는데 제가 매주 알려드리다 오늘 살짝 뛰어넘었네요. 오늘 책 제가 매주 우리 철학과 관련해서 읽는 책은요 바칼로레아의 질문들을 모아놓은 책입니다. 세계의 교양을 읽는다 휴머니스트 출판사의 책이고요. 최병권 이정옥 역금 네 세계의 교양을 읽는다 1권 종합편이에요. 네, 한 번쯤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범주 구분을 했으니 그 범주에 따라서 이야기를 전개를 해볼까요? 네. 네. 지금 듣고 계신 분들은 제 이야기가 잘 이해가 되는지. 예. 되시리라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됐으면 뭐. 그리고 지난주에 저희가 녹음 방송이 나가는 바람에 네. 게시판을 안 읽어드렸더니 소통하지 않는다며 소통하는 관용을 보여달라고 하셨는데 죄송합니다. 저는 그 녹음 방송이 나가는 동안 네. 방송을 들으면서 예, 댓글을 나름 단다고 달았는데 예, 소통하는 관용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제 이야기 중에서 조금 네. 이해가 안 되거나 또는 잘 듣고 계신지 그런 것만 좀 선마님은 어느샌가 의무적으로 그 사람의 안부를 묻고 얼굴을 살피게 되는 것이 사랑이라고 하시는데 이건 어떤 범죄 들어갈까요? 이것도 그 두 번째 범죄에서 네. 사랑 처음 시작할 때 의무여야 할까? 또는 사랑이 시작되고 난 이후에 모든 행위들은 의무적이어야 할까? 라는 그런 생각의 범죄에서 고민해 볼 수 있겠죠. 그렇네요. 네. 자, 이 세 가지 범주가 물론 뚝뚝 끊어져서 전혀 다른 얘기가 아닙니다. 분명히 연결되는 얘기니까 잘 들어보세요. 네. 자, 첫 번째 범주. 자, 사랑의 대상에 대한 이야기죠. 네. 가족이면 당연히 사랑해야 한다. 그래요. 가족이니까. 연인, 친구들, 내 지인들, 내가 아는 사람들은 당연히 사랑해야 한다. 왜? 나랑 안면이 있는 사람들이고. 친한 사람들이니까. 갑자기 범인류적으로 넘어가는데요. 그렇게 자, 되면. 근데 네. 나와 얼굴을 전혀 모르는 저 멀리 아프리카에 있는 아이. 내가 사랑해야 할까? 해야 돼요? 해야겠죠. 왜요? 아니 우리 일면식도 없고 그 아이가 실제로 살고 있는지 아닌지 알게 뭐야. 하라고 하니까. 누가? 지구촌은 한 가족이라고 하니까. 그래야 되나 보다 하면서. 그러면은 네. 나는 아프리카의 그 아이를 사랑하지 않아라고 하면은 지탄 받아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사랑한다에 사랑하지 않는다는 게 싫어한다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건 그냥 관심이 없고, 난 잘 모르겠는데 뭐 이렇게 반응할 수도 있잖아요. 자, 어떤 남자를 만났어요. 네. 그럼 무슨 얘기를 하다가 굉장히 그 소외된 계층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네. 그랬을 때 최윤 아나운서가 어떻게 뭐 조금 후원을 하시거나 네. 또는 불우이웃돕기 같은 거 하신 적 있냐고 했는데 남자가 아니 저는 별로 그런 데 관심 없고 앞으로도 관심을 가지게 될 것 같지 않아요? 그러면 그 남자에 대한 이미지가 어떨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냥 그런가 보다. 그런가 보다. 네. 그럼 그런 남자랑 살아도 별로 상관은
없나 보다. 아, 너무 냉철한 사람 같다. 근데 저는 그거는 약간 뭐, 그러니까 불우이웃 돕기를 절대 안 하고 왜 하는지 이해를 못해요는 아니지만, 제가 하고 있지 않아요라고 했을 때 하라고 강요를 한, 그러니까 하는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그러면은 그 남자를 선택할 때 그게 중요한 요인이 될까요? 다른 것들을 많이 고려해봤을 때 뭐 그렇겠죠. 근데 만약에 불우이웃 돕기도 안 하고 그런데 그런 성격 자체가 워낙 차갑고 뭐 사람들에 대한 배품도 없고 완전 칼 같은 사람이라면 제가 호감을 느끼지 않겠죠. 그러니까 이게요 참 어려운 문제인 게 뭐냐면 제가 대상을 구분을 했어요. 네. 가족 그리고 나의 지인들 그리고 조금 범위를 넓혀서 내가 모르는 사람들까지 네. 범위를 넓혔는데 어떤 의미에서는 저는 제가 이렇게 대상을 구분하고는 있지만 사실은 전혀 구분하지 않, 그러니까 구분할 수 없는 대상들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이유로 말씀드릴게요. 자 가족이라는 게 아까 책의 내용 중에 그런 게 나왔어요. 문화적 개념이라고 네. 문화적 관념이라고 다시 말해서 내가 태어나 보니까 우리 엄마가 있었고 우리 엄마가 나를 키워줬다는 거를 알았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아주 어릴 때부터 엄마야 사랑해 뭐 이런 식으로 희성아 뭐 이런 식으로 저도 모르게 이제 교육을 받아지고 길러진 시스템 안에서 산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막 학교에서도 가르치잖아요. 부모님을 공경해야 하고. 그리고 가족끼리는 굉장히 사이가 좋아야 맞아요. 되고 마치 형제간에는 우애가 있어야 되고 그런 식으로 교육을 받았어요. 뭐 가족을 사랑하는 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우리가 생각하지만 저 옛날 기억을 떠올려 보면은 사실 그런 건 아니었거든요. 어떤 의미에서는 그 후천적 교육의 결과일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엄마한테 버려져서 그 가족이 제 가족인지 몰라요. 네. 저희 엄마를 제 가족인지 모르고 제가 다른 부모 밑에서 자라거나 또는 혼자 자랐단 말이죠. 네. 자, 우리가 가족의 개념을 뭐 여기서는 가족이 그러면 가족의 개념이 뭡니까? 라고 물어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만약에 정말 핏줄, 혈연적인 거를 가족이라고 한다면 가장 원초적인 개념으로 나를 낳기는 했지만 그녀와 떨어져서 지낸 시간들이 더 많고 나중에 그 시간의 갭을 지나서 만났을 때 가족이란 이유만으로 사랑할 수 있을까? 사랑해야 할까? 그러니까요. 네. 요즘도 가족이라고 무조건 사랑하기에는 또 막 TV나 이런 데 나오는 걸 보면 아닌 가족들이 꽤 많이 나와요. 네. 저도 들으면서 그 생각을 했거든요. 네. 네. 그 실제로 같이 살면서도 전혀 코드가 너무 안 맞아. 생각도 너무 안 맞아. 그치만 가족이니까 사랑해야 한대. 그러면서 막 갈등하잖아요. 네. 난 왜 내 동생이 이렇게 밉지? 난 쟤랑 너무 안 맞는데 나 어떡하지? 그리고 막 싸움을 하면은 막 죄책감 느끼잖아요. 가족끼리는 네. 싸우면 안 된다는데 왜 난 싸움을 하지? 자, 요거를, 자, 조금만 옆으로 또 돌려볼게요. 최은 아나운서하고 저는 선후배 관계지만, 네. 우리가 처음부터 선후배 관계였던 건 아니잖아요. 그쵸. 작년 2월에 당신이 입사한 이후부터 선후배 관계였잖아요. 네. 예. 그래서 후배로 들어왔다고 하니까 뭔가 챙겨줘야 될 것 같아서 밥만 드립다 사줬잖아요. 아, 밥 정말 사주는 1인자. 왜냐하면 네. 저도 선배들이 그렇게 교육시켰거든요. 선배는 후배 밥 사주는 사람. 전 대학교 때부터 그랬거든요. 네. 무지하게 얻어먹었겠죠. 그 선배님들 사랑합니다. 게다가 네. 그 선배님들 같은 대학생이라 없는 돈에 제가 좀 많이 먹습니까? 엄청 많이 먹잖아요. 네. 예, 그분들 정말 아휴 문득 정말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네요. 선배님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저를 네. 먹여주시고 굶어죽지 않도록 예,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전혀 모르는 관계일 때 네. 우리는 일면식도 없던 관계일 때는 사랑한다 하지 않는다라는 개념조차 적용할 필요가 없었어요. 근데 어느 날 선후배로 만났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후배니까 챙겨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네. 그렇죠. 이러다가 우리가 이제 서로 이 곳이 아닌 다른 곳으로 찢어져서 나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네. 뭐 머릿속에서 잠깐 기억은 하겠지만 또 이제 각자의 삶을 살아가겠죠. 굳이 챙겨야 되겠다. 억지로. 아닌데요. 저는 끝까지 눈빛 흔들리는 거 봤는데. 내일 무슨 날이지, 혜연아? 내일 선배님 생신 축 탄생일입니다. 축 문희정 탄생일. 문희정님 오신 날. 네. 예. 그러니까
진짜 길 가던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순간 나의 연인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나의 시어머니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저 멀리 아프리카에 있는 아이라고 해서 나는 평생 볼 일이 없을 것 같았는데 우연히 만나게 되는 일도 있을 수 있잖아요. 자, 그렇게 본다면은 우리는 어쩌면은 전혀 모르는 관계에서 친분을 쌓았다는 이유만으로 또는 얼굴을 안다는 이유만으로 가족이란 이름으로 묶였다는 이유만으로 사랑이 의무여야 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거를 반대로 싹 생각을 돌려가지고 아, 전혀 모르는 관계여도 그럼 사랑할 수 있겠다. 사랑해야 되겠다. 굳이 적대적으로 대할 필요는 없겠다. 네. 왜? 그중에 내가 누군가와 만나게 될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보자면. 저는 지금 든 생각이 약간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데 만나면서 농도가 좀 짙어진다?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다음 범주로 바로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랑의 시작을 의무여야 할까?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모든 그렇게 지구촌 사람을 다 사랑해야 하고 자, 그게 다 의무인 것과 그래서 그러면은 사랑해야 하는데 사랑이 그렇게 시작이 됐어요. 그 다음에 행동들 사랑하니까 해야 하는 한 행동들 그것마저도 의무여야 할까요? 그게 정말 어려운 게 제가 이걸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 생각이 났거든요. 군대를 기다려준 여자친구 근데 마음이 식었습니다. 헤어지고 싶습니다. 라는 얘기가 나왔을 때 사람들의 의견이 의리가 있지 어떻게 그 널 사랑해준 여자친구를 버리느냐는 의견이 하나 있는 반면에 감정에 솔직해야 한다. 사랑하지 않는데 사랑하는 척 옆에 있어주는 게 더 잔인하지 않냐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저는 정말 둘 중에 이 얘기를 들으면 또 이 얘기가 맞는 것 같고 저 얘기가 들으면 또 맞는 것 같고 그렇더라고요. 자, 그 부분에서 필요한 게 뭐냐면요. 사랑의 기술입니다. 에리 프롬의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을 아마 읽어보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저는 그 사랑이 의무일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들었을 때 제일 먼저 떠오른 책이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이었거든요. 자, 제가 생각하는 사랑은 살짝 지금은 약간 달라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저도 무조건 가슴 설레고 두근거리고 막 있으면 너무 좋고 네가 너무 좋아 죽겠어 막 그리고 막 어머, 그 사람이 뭔 짓을 해도 이쁜 거지. 이에 고춧가루가 껴있어도 이쁜 거지. 그런 거 하고 싶어요. 아니, 말로만도 막 그렇게 눈이 좋아요, 그렇게 초롱초롱. 그렇게 연애하고 싶은 거죠. 예전에 제가 어떤 분한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분한테. 오빠는 나는 오빠를 사랑한다 그러는데 오빠는 자꾸 나한테 연애를 하자고 그러네? 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오빠가 굉장히 당황했어요. 이해를 못한 거죠. 뭐지? 사랑하고 연애 같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한 거죠. 다시 한번 얘기해 줄래? 그러니까 본인은 머리로 이해를 해보려고. 그래서 나는 오빠를 사랑한다고 말을 하는데 오빠는 나한테 계속 연애를 하자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 제가 그 남자가 된 기분이에요, 지금. 지금 우리가 얘기한 것들 있죠. 같이 영화 보고 맛있는 거 먹고 둘이서 날씨 좋으니까 데이트 가자. 뭐 이런 거는 연애죠. 그렇죠. 연애죠. 사랑은 그러니까 사랑을 하면 당연히 연애의 그 하는 행위들을 할 수 있지만 사랑은 단순히 연애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그걸 뛰어넘는 어떤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럼 그 남자분한테서는 그게 감정이 안 느껴졌던 거예요? 잘 모르는 것 같아서 알려줬어요. 그랬더니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실천하시던데요. 아, 또 그게 실천이 돼요? 예. 자, 그게 실천이 돼요라고 물으셨죠. 이게 이제 에리 프롬의 사랑의 기술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많은 사람들은 사랑이라고 하면은 내가 있잖아. 사람만 나타나봐라. 아주 아작을내줄 테다. 표정이. 지금 나타나기만 해. 내가 다 아주 하늘 10년간의 하늘 풀어줄 테다. 막 이러잖아요. 제가요. 그러니까 대상이 없어서 난 지금 사랑을 못하는 거야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사랑은 제가 아까 그랬죠. 감정이라는 차원보다는 그걸 뛰어넘는 무언가가 있어야 된다라고 에리 프롬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본래 사랑은 특정한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다. 사랑은 한 사람과
사랑의 한 대상과의 관계가 아니라 네. 세계 전체와의 관계를 결정하는 태도, 곧 성격의 방향이다. 사랑은 수동적 감정이 아니라 활동이다. 사랑은 참여하는 것이지 빠지는 것이 아니다. 가장 일반적인 방식으로 사랑의 능동적 성격을 말한다면 사랑은 본래 주는 것이지 받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할 수 있다. 그게 와닿네요. 빠지는 것이 아니라 참여하는 것이다. 참여하는 것이다. 저도 물론 그 제가 뭐 원하는 스타일이 있을 거 아니야. 뭐 네. 어떻게 생겼습니까? 어떻게 생겼습니까? 제가 막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과 실제로 정말 솔직하게 옆에서 봤을 때 제가 마구마구 사랑을 퍼부어 주고 있는 대상이 일치하던가요? 아니죠. 이상형은 언제나 이상형에서 그치죠. 네. 제 옆에 정말 제가 싫어하는 스타일의 남자가 하나 있잖아요. 근데 제가 그 친구를 정말 사랑하잖아요. 그래서 맨날 변현주 아나운서, 최유윤 아나운서 그러잖아요. 아니 왜 그러시냐고. 애정을 퍼부으셔서. 네. 네. 아니 왜 선배님 스타일 아니잖아요. 근데 왜 그러세요?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다시 말해서 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사람 보면 막 설레고 막 두근두근 거리고 손잡고 싶고 막 이런 느낌이 아니라 저는 그냥 해줘야 될 것 같은 내가 해줄 수 그러니까 내가 해줄 수 있는 부분이고 또는 내가 해주는 부분이 굉장히 그 사람한테 필요할 것 같은 방금 읽은 글이 완전 선배님을 모든 걸 표현하네요. 그쵸? 사랑은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이다. 능동적인 것이다. 활동이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사랑은 그래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럴 때 있어요. 아주 제가 사랑을 일방적으로 퍼부어대는 그 대상이 네. 일방적이라는 표현은 뺄게요. 왜냐하면 그분도 저한테 자기 나름대로 사랑을 퍼붓거든요. 예. 예. 자, 한숨은 잊어주시고요. 예. 그 사람이 너무 자기 방식대로 사랑을 퍼붓다 보니까 제가 조금 가끔 감정이 상할 때가 있고 마음이 상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는 확 마음을 돌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뭘 도와달라고 얘기하는데 싫어! 안 해줄 거야! 하고 싶은 말이 있어. 진짜 그런 마음이 나와요. 근데 딱 그 순간 이 사람이 마구 좋아서 막 퍼부어대는 게 아니고 내 감정, 내 마음 상태와는 별개로 그치만 그 사람에게는 지금 그게 꼭 필요하다라는 판단이 들면은 해줍니다.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엄마와 아가의 관계가요. 네. 어제 우리 와이로님이 조카를 얻었잖아요. 네. 그 형수님이 지금 사실 육체적으로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몸이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편합니다. 그리고 조리원에 있는 2주가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시간입니다. 그래요? 예. 선배님 굉장히 잘하시네요. 제 막내 동생이 얘기를 적나라하게 해줬어요. 직접 경험을 해보셔야 할 텐데요. 너무 그렇게 안타까워 안 하셔도 되고요. 아이를 임신한 순간부터 여자들은 정신적으로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육체적으로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이제 제 후배도 그런데 입덧의 기분을 표현하자면 술을 먹여서 배를 태운대요, 하루 종일. 그러니까 그 느낌이래요. 정말 대박이죠. 네. 너무 싫죠. 저희 막내 동생한테 입덧 때문에 그렇게 힘드냐 그랬더니 제 동생이 딱 그랬어요. 언니야, 술을 먹여가지고 자꾸 배를 태운다 하루 종일.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이고.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네. 근데 그 기간을 견디는 거죠. 그리고 아이를 낳는 순간도 힘들죠. 자, 조리원에서는 그나마 이쁘기만 했습니다. 아이가 떨어져 있거든요, 산모가. 네. 3-7일이 돼서 집으로 오자, 죽습니다, 그때부터. 이 아이가 2시간 단위로 깹니다. 한 시간 반에서 2시간 단위로 계속 웁니다. 오로지 할 수 있는 건 우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부모가 한 시간 반, 2시간 단위로 계속 깨서 아이한테 계속 모유를 주든지 분유를 주든지 해야 돼요. 근데 나중에는 애가 엥 하고 우는데 몸이 우리는 왜 수면 시간이 한 7시간이라는 게 어른들은 이미 습관화돼 있잖아요. 근데 이 중간을 계속 수면 리듬을 깨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이가 우는 소리가 들리는데 몸이 여기 있어요. 그래 가야지 하고 손이 이렇게 뻗치는데 몸은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 정말 극한의 고통을 경험했어요. 저는 그 아이가
정말 태어난 지 한 달도 안 됐을 때 제가 보러 가서 동생 좀 편하게 주려고 제가 데리고 잤는데 저 3일 봤는데 네. 이틀 만에 넉다운이 되더라고요. 애가 이뻐요. 이쁜데 자고 있을 때가 이뻐요. 그렇다면서요. 그렇게 힘들다 또 자는 거 보면 사르르르르. 네. 아이고. 그리고 막 동생이 감기가 심하게 걸렸는데 애는 울죠. 근데 감기약을 먹을 수가 없어요. 그쵸. 모유 수유를 해야 되니까. 네. 극한의 고통 속에서 자기 몸이 아파 죽겠는데 나는 그러니까 너 잠깐 먹지 말아라 라고 엄마가 돌아설 수 있느냐? 못 돌아서요. 희한하죠. 그게 어떻게 저러고 사니? 라고 우리 흔히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게 사랑의 힘이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데 무슨 얘기냐? 사랑은 의무여야 한다는 거죠. 사랑한다면 의무적인 행위가 당연히 수반이 돼야 되는 거죠. 근데 그걸 의무인 줄 모르겠죠. 본인이 의무라고 느끼질 않겠죠. 모성애라고 포장을 네. 하죠. 흔히들. 예. 하지만 의무적인 행위인 거죠. 엄마니까. 그리고 아빠는 안 일어납니다. 아빠는 네, 그게 그렇게 얄밉다면서요. 근데 또 많은 부인들이 그래 당신이라도 편히 자. 네. 그리고 당신은 또 일을 하러 나가야 되니까 이러면서 배려를 해주는 거거든요. 저기 남자분들 배려해주는 거예요. 나는 아빠니까 당연히 안 그래도 돼가 아니라 네. 배려를 받으시는 거니까 그 배려를 받으신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거 가지고도 그 많이 네. 싸운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여성분들이 배려해줘요. 근데 그 피로감이 예를 들어서 네. 우리가 왜 회사에서 5일만 일하면 주말에 쉴 수 있어. 이럴 때는 견디잖아요. 이건 주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며칠만 지나면 나 견딜 수 있어가 없어요. 아이고. 거의 뭐 한 4, 5달도 넘죠? 훨씬 그렇죠. 그러니까 100일이 지나면서 조금 이렇게 수면 형태가 잡히기 시작해요. 전 벌써부터 깝깝합니다. 저 오늘 그걸 옆에서 보니까 제가 보고 와서 바로 한마디 뭐죠? 나는 결혼 안 하겠다. 나는 애를 안 낳는 걸로 결정했다. 난 못하겠다. 죽을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 정도구나. 상상 초월했었죠. 그러니까 그래서 정말 엄마들이 너무 대단하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남편분들 밖에서 일하시는 거 힘드시죠, 당연히. 저희 뭐 바깥에서 일하니까 알죠. 스트레스 엄청 받고. 네. 근데 너 애 키울래, 일할래? 그러면 저는 일을 하겠습니다. 그 저는 정도. 예, 네. 예, 저는 일을 하겠습니다.라고 뭐 일체의 망설임 없이 얘기할 정도로 그렇게 고통스럽지만. 엄마들은 해내거든요. 그러니까 남편분들이 그걸 조금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일을 끝나고 아유 나도 스트레스 쌓였으니까 친구 좀 만나고 들어가 이런 짓 아이가 좀 클 때까지만 참아주세요. 나 오늘서 지금 호소를 하고 있네. 육아 방송이네. 예, 요걸 빨리 네. 넘어서 어쨌든 네네. 자 사랑이 처음 시작할 때 그 내가 알지도 못한 대상을 향해서 그렇게 의무적으로 해야 되느냐? 이거는 다시 말해서 그 내가 관계를 어떤 관계든 그 관계를 바라보는 세상과 나의 관계. 나와 다른 사람의 관계를 바라보는 나의 성격의 방향 틀을 사랑이라는 의미로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나는 어떤 사람이면 좋겠어요? 사람들에게 많이 사랑을 나눠주는 사람이 또 였으면 좋겠죠.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네. 왜요? 그렇게 해야 이쁨 받는다고 생각해요? 뭔가 저는 따뜻한 사람 이런 게 예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런 사람이 좋잖아요. 네, 그렇죠. 남이 그러면 좋잖아요. 그래서 본인도 난 저런 사람이 좋으니까 나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가 되는 거예요. 그렇네요. 그렇죠. 네네. 자, 그렇다면은 그래 나는 꽃도 사랑하고 새도 사랑해. 그런데 집안에 있는 꽃에 물을 안 줘요. 사랑만 하고. 나 엄청 사랑해요 꽃. 근데 물은 안 줘요. 그냥 사랑한다고요. 네. 그러면은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거짓말, 그게 사랑이야라고 얘기를 하죠. 사랑이라는 게 근데 사랑을 하면 결국에 기본적으로 그런 뭘 해주고 싶은 감정이 따라오는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그건 또 별개인가요? 감정이라는 거는 우리가 네. 순간적인 거예요. 감정이라는 거는 굉장히 순간적인 거고 못 믿을 겁니다. 배가 고프지만 밥을 먹으면 갑자기 배가 고프다는 감정이 사라지죠. 네. 그래서 막 미친 듯이 뭣도 먹고 싶고 막 먹을 것만 뭐 눈 돌아가고 하던 게 갑자기 멈춰지잖아요. 하지만 의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이라고 한다면 순간적일 수는 없어요.
그게 약간의 차이점인 거죠. 약간의 의무가 그러면 있는 거네요? 그렇죠. 사실은 그리고 의무가 동반되어야 하는 거고. 자, 종교적인 차원으로 빨리 가볼까요? 네네. 네. 테레사 수녀님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 그 첫 번째 범주나 두 번째 범주를 다 그대로 실천하신 분이 저는 테레사 수녀님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결국 그 모든 사랑을 아우르는 것은 종교적인 힘이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또는 종교적인 사랑이 가장 포괄적인 사랑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불교에서는 같은 개념으로 왜 다른 이와 나의 관계에 내가 따뜻한 시선을 보내야 되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인드라망이라고 표현을 해요. 네. 그러니까 최혜윤 아나운서와 내가 떨어진 독립된 관계가 아닌 거죠. 관계가 없는 관계가 아닌 거죠. 인드라망은 뭐냐면 그물이에요. 그물에 코마다 투명한 구슬들이 쫙 매달려 있어요. 그 구슬은 투명하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비춰요. 그리고 그물이라는 것은 한쪽 끝이 흔들리면 어떻게 돼요? 이게 전달이 쫙 되면서 그 구슬들이 부딪히기도 하고 소리를 내기도 하고 전체가 다 휘청휘청휘청휘청하죠. 네. 이렇게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라고 설명을 하거든요. 이 세상을. 그렇기 때문에 단 하나도 연결되지 않은 것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따라서 당연히 내가 나와 관계됐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어떤 협의의 관계뿐만 아니라 세상과 나의 관계라는 광의의 의미에 있어서도 우리가 따뜻한 시선을 견지해야만 하는 거죠. 크게 보면 결국에는 저 멀리 있는 뭐 아프리카 난민까지도 연결이 된 거네요. 그렇죠. 보면. 예. 슬픈 인생님, 이제 반성하시네요. 지금 아이가 초등학교 네. 2학년 됐는데, 네. 예. 이제 반성하시네요. 자기야, 얼마나 힘들었어. 저기 슬픈 인생님, 게시판에서 이러지 마시고, 진짜, 태림쌤한테 가서 하세요. 이태림 씨 남편입니다. 아, 그래요? 우리. 문자라도 하나. 그러니까, 네. 문자라도. 여기다 이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뜬금없지만, 고생 많다. 사랑하는 거 알지? 라는 문자라도 뜬금없이 하나 뚱. 그 뜬금없는 네. 게 또 주는 울림이 있어. 울림이 있는데 네. 오해받으실 수 있죠. 이거 뭐지? 죄진 거 있지. 불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예. 아, 우리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벌써 시간이. 네. 네, 다 됐네요. 개누리님, 우리 예쁜 재경이 사진 올려주셔서 완전 고맙습니다. 아이고, 아유, 이거 어떡하면 좋아요. 밤에 7번에서 10번 깨면 진짜 미워요! 그러나 귀여운 여녀석 보면 다시 스마일 하셨는데 우리 재경이가 지난해 9월 11일 날 태어났거든요. 아, 그래요? 예. 이제 기기 시작한 거죠? 예. 오. 예. 저 재경이의 성장 과정을 다 지켜봤습니다. 네. 크면 미남 될 것 같아요. 아주 얼굴이. 형이 있는데 네. 재윤이가 굉장히 잘 생겼습니다. 형아가. 벌써 딱 눈이 여자들이 좋아하는 눈이에요. 뭐지 이거? 매력 있는 눈. 아, 예. 벌써 여심을 사로잡을 것 같은 예상이 듭니다. 오늘 북적북적 이렇게 문 선생님 모시고 사랑에 관한 이 범인류적인 이야기까지 나가봤는데 좀 그래도 개념도 잡히고 정리가 된 것 같아서 네 감사해요. 아유 흐트러놔야 되는데 오늘은 예. 오늘 정리를 잘 해주셨어요. 고맙습니다. 네 오늘 마지막 곡으로는요 정준일의 안아줘 들으면서 우리 모두 사랑합시다 여러분. 절 안아주세요. 일로와 이 곡 들으면서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우린 내일 다시 만나겠습니다. 모두들 안녕.